대학 3, 4년 차 코딩에서 정규 모듈, 그죠? 그 중에서도 프로시큐션 N10번이죠? N10 모듈입니다. 그러시면은 이 모듈이 RL 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라고 하는 것은 종을 쳐서 이렇게 종을 쳐서 얘가 범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알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얘가 죄가 있구나 없구나 판단하는 거죠. 종 치는 것이 결국 기소이고 이 기소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검찰청의 역할이죠. 그래서 검찰청의 역할을 얼마나 우리가 코딩으로서 구현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테스트해보자는 것이 이 스프레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육도시의 검찰 기능을 한번 코딩해보는 거죠. 코딩이 얼마만큼 되는지. 물론 이것이 기존의 검찰청을 대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청을 대체할 수도 없고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어디까지 검찰 기능을 자동화할 수 있을지 기능을 자동화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고 연구개발해보자는 것이 이 스쿨에 참여하는 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 아무래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낫겠죠. 자격증을 갖춘 개발자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갖추고 고급 프로그래밍 기술까지 갖춘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바람직하기는 그렇습니다. 바람직하기는 검찰 변호사 자격증을 갖추고 코딩 기술도 아주 탁월한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죠. 그래서 네, 뭐라 하느냐 하니까 일단 폴리스 범죄의 포착은 범죄의 포착과 대응은 누가 하느냐 하니까 이거는 폴리스 모듈이 하는 거예요. 폴리스 스쿨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폴리스 스쿨에서 지금 이제 나눠놨어요. 지금은 사실 폴리스나 뭐 결론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은 폴리스 현재 시스템은 폴리스와 검찰 프로시큐션하고 법원 자스티스가 따로 움직이죠. 별도의 조직입니다. 이건 이 두 개는 행정부 소속이고 요 사법부 소속으로 따로 움직이는데 교육도시는 궁극적으로 이걸 하나로 통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의 무슨 저지스라든가 드레든가 하는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영화랑 좀 비슷하죠. 경찰이 이 검사와 판사 역할을 다 하는 그런 SF 영화가 있었죠. 그런 것과 좀 비슷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하나를 통합해서 하나의 어떤 자스티스 모델 통합을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결국은 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AI잖아요. 세 개의 AI를 나눌 필요 없죠. 사람은 이렇게 나눠 역할을 분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AI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게 낫겠죠. 그 자스티스 AI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나눠서 한번 코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기능만 따로 한번 코딩을 해보고 나중에는 합쳐진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리고 포착과 대응이고 그리고 범죄의 기소 여부를 결정 기소 여부 결정하는 것이 이제 요 프로시큐션 모듈이고 그리고 나중에 형량을 결정하는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자스티스 모듈 이렇게 스쿨 세 개의 스쿨로 나눠서 코딩을 하고 나중에는 요 셋을 그냥 하나에 합쳐서 하나의 그냥 자스티스 AI 시스템으로 그냥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시큐션의 역할은 뭐냐니까 경찰하고는 조금 역할을 좀 다르게 주려고 해요. 어떻게 하느냐니까 모든 사건, 모든 이벤트를 다 이벤트에 대해 이것이 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인지 결정한 모든 이벤트에 대해. 그러니까 도시 교육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라고 하는 건 뭐가 있나요? 이벤트는 마켓 이벤트도 있고 마켓 스쿨에서 수집하는 거래 정보 거래 이벤트가 있고 그리고 각종 센스들이 수집하는 센스 스쿨이 수집하는 또 각종 이벤트 정보가 있죠. 그래서 모든 이벤트라고 하면 상당히 좀 민감한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한 잔 마신다. 커피를 한 잔 사 마신다. 어디서? 밴딩 머신 자판기에서
이것도 이벤트잖아요. 근데 이 이벤트 역시도 이걸 범죄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본다는 거잖아요. 이건 끔찍한 얘기죠. 끔찍하잖아요. 내가 뭘 하든 간에 내가 뭘 하든 간에 그것이 범죄인지 아닌지를 누군가가 판단한다는 건데 정말 끔찍한 얘기죠. 끔찍한 얘기니까 이 끔찍한 얘기를 끔찍하지 않게 어떻게 코딩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죠? 이걸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위화감을 주지 않는 자연스러운 코딩, 자연스러운 시스템을 어떻게 코딩할 것인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코딩할 것인가?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는 구현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그냥 이벤트를 수집하면 이벤트를 볼 때마다 abnormality detection을 하면 되는 겁니다. abnormality detection. 이거 인공지능의 가장 기초적인 기술이죠. 그래서 뭔가 평범하지 않은 사건들을 평범하지 않은 이벤트를 선별하는 거죠. 선별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선별한 평범하지 않은 것 중에서 이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또 추려내는 거죠. 있는 이벤트를 추려내는 거, 추출하는 거. 그러니까 이 코딩 자체는 어렵잖아요. 코딩 자체는 상당히 간단한 AI 기술로서도 가능하고 어차피 OpenAI 플랫폼 자체가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를 수집합니다. OpenAI 플랫폼은 도시 내의 모든 이벤트를 수집하죠. 이벤트를 수집해서 각 이벤트마다 위변조 불가능한 기록으로 남깁니다. 불가능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OpenAI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모든 것이 다 OpenAI 플랫폼의 수풀 구조에 의해서 수풀 아키텍처에 의해서 구조에 의해 다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록된 것들 중에서 평범하지 않은 이벤트를 선별을 해내기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평범하지 않은 이벤트를 선별하는 것은 간단한 인공지능 기술로도 가능하고 그 중에서 이제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것 이벤트를 추출하는 것 이건 역시도 간단한 이벤트로서 인공지능 코딩으로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러면은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누군가가 그게 사람이든 AI든 간에 감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생각만 하더라도 뭔가 좀 기분이 좀 찝찝해지는 그런 거죠. 이런 것들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 피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죠? 모두를 감시하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그걸 찾아내는 것이 이 프로시큐션 코딩에 참여할 개발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분들이 훨씬 더 일하기가 편리하겠죠.